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입니다. 오늘은 세계 마술사의 신 찰스 리님의 사진을 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사진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세계 마술사라는 말이 어색하지 않지 않습니까? 너무 사진이 이야 보는 족족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사진을 찍으면서 독특한 자기 나름대로의 감흥을 담았겠지만 이거를 같은 사진을 두 장을 찍었는지 아니면 카메라를 찍으면서 흔들었는지 하여튼 여러 가지 자기 나름대로의 독창적인 방법을 써서 이것을 표현했다고 보여집니다. 이건 사진도 새로운 방법을 구사하는 거죠. 지금까지 예술 세계가 그래 해왔던 것처럼 새로운 방식, 새로운 방법, 새로운 표현 양식 이런 거를 이제 제공하는 사람이 새로운 사진의 시대를 열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인상파가 그랬고 또 앤디 워홀 같은 나는 아트리에가 아니야. 내 아트리에는 공장이야. 뭐 이러면서 복제 시대, 기술 복제 시대를 표방하는 그런 작가들이 나오고 사진 예술 작품만으로서의 승부가 아니라 새로운 방법, 새로운 생각, 새로운 개념 이런 것을 제시하는 건 역시 사진의 또 독특한 예술계의 독특한 변천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그 찰스 리님의 사진은 볼만해요. 그리고 보는 즐거움이 있어요. 보아서 참 사진이 좋네 하는 생각이 절로 들거든요. 아, 이렇게 찍을 수도 있구나. 이렇게 색상 표현을 할 수도 있구나. 자신만의 색상을 기가 막히게 표현해내잖아요. 그죠? 이런 거를 제시하는 것. 이게 이제 사진하는 새로운 사진을 추구하고 자신만의 방식을 추구해가는 작가의 자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아니 친구들이 찍는 거 맨날 그 좀 해뜨는 거 찍으러 가는 사람들에게도 무슨 그런 가치가 있겠죠. 그렇지만 백의백사람이 찍는 사진이 거의 비슷하다면 별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걸 통해서 자신만의 새로운 세계를 창출해낸다면 그게 정말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찰스 리님의 사진은 색상도 그렇고 표현 방식도 그렇고 표현하는 내용도 그러하고 뭐 하나 흠잡을 데 없는 그런 사진을 구사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예, 보십시오. 깊은 맛이 나지 않습니까? 어떻게 찍었을까? 이런 궁금하죠. 아마 이거는 중복 촬영, 다중 촬영을 한 것 같은데 작가에게 직접 물어보지는 못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어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떤 형식이든지 저희는 뭐 직업적으로 사진을 보는 게 직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저희가 평소 보지 못하는 사진 그러면서도 완성도가 높고 한 사진을 보였다는 그 자체가 감동이 있는 거죠. 이 보세요. 이 실로의 맛다 정말 좋네요. 이런 사진은 집에 한 장 걸어놓고 싶어요. 저도. 찰스 리님 사진하고 제 작품하고 바꿔서 한 장 걸어놓고 싶습니다. 그죠? 예,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아, 이거 어딜까요? 이거 어디인지는 참 중요하지 않아요. 이 작가에게는. 이 작가의 손에 걸리면 그 장소가 어디든지와 상관없이 이렇게 멋있는 사진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자신만의 스타일이 고정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예? 또 누구나 가면 찍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양반이 가면 찰스 리님이 가면 자신만의 독특한 세계를 찍어 온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는 이거를 관가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거 보십시오. 이 세계 깊이 그리고 저기 어두운 곳에도 다 톤이 살아있네요. 아, 이 보정 독특하게 하셨어요. 정말 사진을 보는 묘미 즐거움 이게 저는 만끽된다 이런 느낌이 드네요. 이 색상 아 이건 어디 서양의 타로 카드에 어딘가에 넣을 듯한 그런 색상인 것 같아요. 그죠? 아, 깊이도 있고 심오한 맛이 저절로 흐릅니다. 이야 제가 이거 사진 보면서 이렇게 감탄을 해서 보시는 분이 감탄할 여유가 없을 것 같아요. 너무 감탄을 해서 좋은 사진은 좋은 거잖아요. 제가 언젠가 저희 제자가 그때 이제 데이비드 알란 합이라고 미국의 유명한 사진가가 있어요. 그 사진가는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일도 하시고 한국의 사진예술이라고 하는 잡지에 이제 고문도 하세요. 그 사진예술 내셔널 지오그래픽 고문도 한국 잡지의 고문도 하시는 분이신데 그분한테 이제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보여주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제자가 이 정도 가지고 가서
욕안 먹겠느냐고. 응? 자식 사이도 독특한데 남하고 다른데 괜찮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답을 해줬어요. 훌륭한 대가는 좋은 사진을 보는 안목이 있다. 자신이 좋아하는 사진과 좋은 사진을 보는 구분되어 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일반적으로 선생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사진을 가리킵니다. 그렇죠? 근데 정말 훌륭한 선생은 그 사람이 좋아할 만한 사진을 발전시켜 주는 거예요. 그죠? 뭐 데이비드 알런 하비한테 갈 때에 그 선생은 훌륭한 선생이기 때문에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훌륭한 조언을 해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사진, 다큐멘터리를 하는 분이니까 다큐멘터리에 한정되지 않고 좋은 사진을 보는 안목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가시오.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 포트폴리오 심사에서 1등을 먹었어요. 저희 제자가. 그게 뭐냐 그러면 쉽게 말하면 자신만의 세계를 추구하는 가치에 대해 점수를 주는 것이죠. 이 찰스 리니님의 사진도 그런 것 같아요. 찰스 리니님의 사진을 제가 여러 번 이렇게 크리틱을 한것 같은데 이분은 내가 볼 때는 여기 이제 착사나 뭐 이런데 페이스북이나 뭐 이런데 올려서 자신의 사진을 인증받기보다는 자기 스스로가 자신의 작품집을 추구해 나가는 뭐라 그럴까 지향점. 추구해야 된다고 봐요. 이미 뭐 아마추어들한테 보여가지고 와잘 찍었어요 이런 칭찬을 받기는 이미 넘어섰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봐야 뭐 아마추어한테 칭찬받아 뭐 하겠어요. 단 그러니까 100명이나 만 명의 일반인들에게 칭찬받는 것보다 한 사람의 전문가에게 칭찬을 받는 게 훨씬 가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마시고 그 와인이 맛있다는 것과 일반인들이 이제 맛이 좀 이상해라고 하는 그 맛을 훌륭하다고 하는 세계적인 소믈리에가 하는 말은 다른 거잖아요. 말의 파워가 다른 거예요. 경험치가 많으니까. 제가 그런 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반적인 아마추어에 대한 폄하가 아닙니다. 또 이런 말 하면은 꼭그 말꼬리에서 자꾸 늘어지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참 꼴보기 사나워요. 그런 거는 댓글 다시면 제가 바로 삭제하겠습니다. 큰 뜻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찰스 리님의 사진을 보면서 평을 하기보다도 감동하다가 강의를 마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더 볼까요?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응? 자신만의 세계를 추구하시는 찰스 리님의 응원을 박수를 보냅니다. 화이팅 하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친구들에게 사진을 보이는 것보다는 자신의 작품 세계를 전시나 출판으로 묻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자신의 사진을 좀더 다듬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는 게 훨씬 본인에게도 가치 있는 것이고 인생에도 가치 있는 일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도 사진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함께 보아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이었습니다.